경북 경주가 넘어서서 세계로 가는 APEC이 되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경주시장입니다.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찬원 팬인가요? 전유진 팬 어딨어요? 전유진. 대체 안 왔네. 한혜진 팬 왔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경주 사람인데.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경주생이고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경주가 인천, 제주 같은 큰 도시를 물리치고 2025 APEC 정상회의를 유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행사가 경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김석기 국회의원님, 오해 의장님, 교육감님, 우리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 도의원들 다 같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힘을 써주신 분들 누구실까요? 경주 시민들이죠. 우리 박몽룡 범시민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주 시민들 똘똘 뭉쳐서 APEC 정상회의 유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역대 어느 행사보다도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구질구질하게 부탁 안 드립니다. 잘해 주시라고 믿겠습니다. 오늘 내년도에 열릴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그런 한 마음으로 콘서트 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석기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APEC 성공기원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APEC을 성공적으로 유치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성공시켜야 됩니다. 내년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이 32번째 APEC입니다. APEC 회원국 21개국이 차례대로 그 나라에서 APEC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2005년도에 부산에서 APEC이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내년에 경주에서 개최되게 된 것입니다. 이 APEC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경주도 크게 발전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세계에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APEC을 성공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 인력, 장비 모든 지원을 받아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 시장님 여기 계신 분들은 현장에서 VIP 드림북을 숙소, 행사장, 경주 시내 환경, 모든 인력 지원 이런 걸 꼼꼼히 다 챙겨야 경주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1개국의 세계를 움직이는 21개국 정상들과 장관들과 세계의 대기업의 CEO들, 언론인들 많은 사람들이 경주에 왔는데 경주 어디를 가도 휴지 조각, 쓰레기 하나 눈에 안 보이는 깨끗한 경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식당, 요즘 한류가 세계를 휩쓸기 때문에 한국 음식 맛있다고 해서 경주 오면 전부 기대하고 올 겁니다. 식당에 가면 정말 음식이 맛있고 친절하고 청결하고 그 사람들이 감동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은 오는 손님들 누구를 만나도 정말로 환한 미소로 그분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잘 맞아줘야 됩니다. 택시를 타면 정말로 기분 좋게 그 사람들이 감동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시민들께서 그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서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금년도 APEC은 남미 페루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달 15일날 16일날 페루에서 APEC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대통령께서도 거기를 참석합니다. 저도 대통령이 모시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잘 보고 와야 거기보다 훨씬 멋진 APEC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서 반드시 성공시킵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북도의 의장 박승만입니다. 다시 한번 경주 2025 APEC 우리 26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제가 이 마이크 잡고 이래 잡고 그냥 노래 부르고 싶은 심정밖에 없어요. 오늘 그 성공 콘서트를 가을밤의 항해를 이 뒤끝은 천년고도 경주에서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람드리고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 다닐 때 고가 바로 금방 생각이 나요. 그 세계 정상들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가자 대한민국으로, 오라 경북으로, 만나자 어디서 만나야 되겠습니까? 자 제가 한번 할게요. 가자 경북으로, 오라 경북으로, 만나자 경주로. 그때 멋지게 여러분들이 맞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강님 먼저 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교육감 임종식입니다. 제가 경주에서 20년 살았기 때문에 경주 시민 여러분들 이상으로 APEC 개최를 함께 기뻐합니다. 그동안 유치를 위해서 도민 또 경주 시민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주가 APEC을 계기로 해가지고 APEC 이전의 경주와 APEC 이후에 경주로 나뉠 수 있도록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오신 이찬은 팬님들,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 향후의 박승환 회장을 비롯한 서울 향후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경주가 APEC이 성공해서 세계 속에서 경주가 우뚝 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도시로 갈 수 있게끔 시민 여러분 함께 합시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새빠지게 하십니다. 예,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대민분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서 예비분들께서 축하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천천히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외쳐보겠습니다. APEC 2026 코리아 경주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원 드림! 감사합니다. 내빈분들께서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